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다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금 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인데요. 자, 어떤 논리로 이렇게 판단했을지 볼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한 연구기관에서 2014년 명예퇴직한 A씨는 2011년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그는 직급과 역량 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면서 해당 연구기관을 상대로 퇴직 때까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한 이유 없이 직급과 역량 등급이 강등됐다. 그래서 기본급밖에 못 받게 됐으니 내가 원래 받아야 될 월급과의 차액을 달라. 자,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임금 피크제는 경영 재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래서 55세 이상 직원만 대상으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금이 대폭 하락하고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사건 전후로 봤을 때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차별 이유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차별로 판단을 했다는 점이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이를 차별로 보지 않을 만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도입 방법, 시행,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임금 삭감이 된 고용자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만큼 이러한 적정한 대상 조치가 필요해야만 이런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노사 간 재논의나 협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아, 한 달 동안 양담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변호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제가 부족해가지고. 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한 우리 안미연 변호사님 상담 기대해볼게요. 결혼 3년차 아내의 기막힌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몇 달 전 동창 모임에 간 아내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전화도 받지 않고 아침에서야 왔는데 그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동창회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함께 모텔까지 갔다는 겁니다. 저의 추궁에 아내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못 살겠으면 이혼하자며 큰 소리를 냈죠.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긴 내가 마련한 내 집이니 나가라고 해서 그날로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이혼하겠다고 아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못 살겠다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아내가 짐 때문에 연락해 오는 것도 싫어서 아내 짐은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서 처갓댁으로 큰 짐을 보내고 아내 직장으로도 몇 박스 짐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제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왜 상의도 없이 친정으로 짐을 보내냐, 부모님이 동네 창피해서 다니지도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저를 고소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으니 저보고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이젠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 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십니다. 양가 부모님께 이혼 이유를 알리고 아내 짐을 챙겨서 보낸 게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도 어려워지는 걸까요? 네, 자, 누가 유책 배우자가 될지 지금 분쟁이 생겨버렸군요. 아내 외도 사실이 밝혀지고 아내가 집을 나가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안미연 변호사님, 아내 말처럼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그 부부간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은 남편에게 마치 동거 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법원이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아내가 집에서 내쫓기게 된 데에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래놓고도 사과는커녕 남편을 거듭 자극해서 갈등을 키운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된 주원인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남편분을 유책배우자라고 지적하는 아내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사연을 보면 입증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혼하자는 얘기도 본인이 지금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내가 남편이 유책 배우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양가 부모님께 이제 문자로 아내의 잘못을 좀 이렇게 낱낱이 사실관계를 적어 보내고 또 아내의 짐을 이제 친정과 회사로 나누어 보내면서 이 부분이 뭔가 유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남편이 왜 그렇게 이제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고 아내의 짐을 나눠서 보냈는지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의 행위가 아내의 부정행위라는 근본적인 잘못보다 더 중한 유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지금 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는 아내의 부정행위가 발각이 된 것 때문에 별거가 이뤄진 것이지 지금 남편이 문자로 아내의 잘못을 적어 보내고 그다음에 아내의 짐을 친정과 회사로 넘겨 보내준 부분은 사실상 그 파탄 이후에 남편이 범한 이제 잘못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미 파탄은 됐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내의 주장처럼 남편에게 유책이 있다. 즉 부정행위와 동급의 잘못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려면 판례를 보니까 그 유책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지나쳐서 상대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가혹하게 정말 네. 가혹할 정도 그러니까 상해에 준하는 폭행과 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경우 내지는 뭐 용서를 하고 다 받아주면서도 그 혼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경우 등을 네. 이제 부정행위랑 동급 정도로 보는데 지금 남편의 잘못은 그런 정도의 것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는 것은 여기서도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매번 얘기를 하지만 뭐 그 상대방의 유책을 내지 회사에 알리거나 뭐 그렇게 해서 망신을 주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좀 본인의 분노를 상쇄해 보려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지나치면 우리 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행위를 상쇄할 만한 유책이 될 수 있어서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사연에서 남편은 그 정도로 보이진 않네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뭐 이렇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 좀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적용해 볼 수 있는 죄명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모님한테 아내 잘못을 이렇게 문자로 사실관계를 이렇게 전송하고 네, 네. 그 부분이 지금 명예훼손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논할 수 있는데 사실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사실관계를 적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그 널리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전파 가능성. 네. 네. 근데 지금 양가 부모님께 아내의 잘못을 문자로 적어서 전송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
사람들이 이 사건이 너무 내밀하고 우리 가족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외부 제3자한테 전달할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양가 부모님께 그 사실관계가 같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친구들한테 보냈다면 그것은 전파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파 가능성은 없다, 공연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짐을 보낸 행위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사실관계를 적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용달차나 택배배송을 이용해서 아내의 짐을 보낸 행위는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서 아내를 모욕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택배박스 같은 데다가 뭐 간통을 저지른 누구누구씨 아니면 뭐 불륜녀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욕적인 언사를 적어서 보냈다면 그건 좀 네, 다른 문제겠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간통을 저지른 누구누구씨 짐 뭐 불륜녀 누구누구 뭐 이렇게 적어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서 제가 또 네. 예를 들어본 거라서 그래서 네.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을 그러게요.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뭐 이런 내용들을 사례로 드는 경우에 아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요.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뭐 가능하겠죠? 일단은 뭐 증거만 확실하다면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과연 상간자가 아내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느냐. 아, 네. 예, 그 입증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 그 상간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가 뭐 있는지를 좀 이렇게 잘 추리셔가지고 네. 신중하게 법률 상담 거치셔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지금 동창회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난 걸 보니까 아마 배우자가 있다는 부분은 서로 알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했다면 상간자라고 볼 수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변호사님 복잡한 사연이었는데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김우주의 헤어져 들을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